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음식을 먹던 시절은 옛말. 먹는 것이 문화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바야흐로 맛의 전성시대. 냉장고에 며칠씩 들어가도 맛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구현시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가장 한국적인 식재료에 사람과 이야기 그리고 기술을 더해 우리 식품의 가치를 높여가는 사람들. 그 맛이 정말 좋아서 이 맛 때문이라도 정말 이거는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은은하고 고소한 맛으로 세계 미식 문화를 이끌어갈 미래 식품 왕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국제적인 쇼핑 명소로 탈바꿈한 서울시 동대문구. 이곳에 좀 특이한 모양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커피 전문점인가 싶더니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렇습니다. 바로 한국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고소한 참기름. 말하자면 이곳은 도심형 방앗간인 셈인데요. 카페에선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요. 층마다 컨셉이 다른 공간을 이동하며 생산 공정까지 직접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 기계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이 남자. 그는 기존 참기름 생산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접근해 식품 사업의 기회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세척한 거가 여기 지금 볶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원적외선으로 볶는 곳이고 이제 안 태워지게 하는 공정인 거고. 보통은 270도 이상의 고온에서 깨를 볶지만 박정용 대표는 원적외선을 이용해 160도 이하에서 볶는 저온 방식을 고안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천편일률적인 기름 맛이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유지였다는 나름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추출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70도 이하의 저온에서 압착 과정을 거치는데요. 고온 압착 방식보단 추출된 기름의 양은 30% 정도 적지만 깨의 고소한 맛이 온전히 느껴지는 기름이 나온다고 하네요. 아, 그런데 잘 진행되던 공정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죠? 제조 방법을 항상 고민하다 보니 이제 박정용 대표는 기계 다루는 데 박사가 더 되었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센서가 민감해가지고 이게 이제 착용 과정에서 센서링이 안 되면 이게 기계가 멈추거든요. 예. 제가 다른 분들은 잘 모르세요. 네, 제가 이제 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참기름에 대한 당찬 포부로 시작했던 일. 고비가 없진 않았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8년 차니까 거의 한 7년 내내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개선하고 했던 것 같고, 저희가 처음 1년이 이제 제일 힘들었었는데, 그때는 거의 생산도 못하고, 계속 시행착오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기름이 안 나왔거든요. 지금처럼 기름을 생산하기까지 꼬박 1년. 당시엔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참깨를 저온 압착할 수 있는 기계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독일에서 저온 압착기기를 들여오기까지 유럽을 한 바퀴 돌며 100개 가까운 회사를 찾아다닌 박정용 대표의 고집. 그쵸, 천만 원도 못 썼던 것 같은데 일단 차를 빌려가지고 렌트해서 다녔고, 그다음에 밤 10시가 지나면 되게 싸게 그 뜨는 숙박업소들 찾아가지고
다니고 하면서 되게 금액을 최대한 좀 아끼, 예,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고 하죠. 생산된 기름은 기대 이상으로 고소했습니다. 저희도 거의 포기할 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포기를 못했던 부분은 그 중간중간에 나왔던 기름 맛이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그냥 한 병을 다 짜는 양을 뽑아내질 못해서 그렇지 그 조금 나오는 양은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짜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안 나와서 고생을 엄청 한 거죠. 이제는 한숨 돌릴 만한데 박정용 대표는 기름을 뛰어넘어 식품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다가 지방을 조금 더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저어봐주시면 그럼 되게 좀 걸쭉하게 되더라고요. 요리는 잘 몰라도 가짜낸 기름이 즐거운 컨텐츠가 되는 걸 요즘은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이런 반죽이 생기네. 그저 요리 마지막 단계에 풍미 정도만으로 활용하던 우리 참기름의 놀라운 변신. 빵은 이제 누구나 좋아하는 거고 쿠키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 참기름을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정말 그 조우신 셰프님을 만나서 그게 가능해진 거죠. 바로 여기 계신 분이 저희 제 질긴 인연으로 그냥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검은 깨를 올려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자 이제 쿠키를 구워볼까요? 강한 볶은향이 나질 않으니까 어떤 요리에다 써도 그렇게 튀질 않아요. 튀지 않으면서 되게 좀 버터 맛이 날 정도로 약간 부드러운 맛이 있어서 요리에다가 쓰기 되게 편한 상태예요. 생각의 전환이 만들어낸 특별한 쿠키. 익숙한 것과의 이별 끝에 새로운 만남이 있다는 인생의 진리. 참기름도 예외는 아니네요. 저는 이제 기름 짜는 사람이고 사실은 이제 기름 짜는 거 외에 다른 건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막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저도 놀래요. 이게 아 진짜로 이게 와 이게 다양하게 이제 참기름이 진짜 올리브 같이 되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참기름의 또 다른 변신을 기대해 봅니다. 식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또 다른 스타트업 대표를 만나러 가볼까요?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식품 소재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신생 스타트업 대표 김미정 씨. 식용으로도 가치가 뛰어난 귀한 식재료라고 하는데요. 2015년 말에서 2016년도부터 무궁화 식용 소재 이용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사업자는 2017년도에 했지만 본격적으로 제품을 이제 출시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는 2018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완전 새내기신가요? 네. 저 되게 떨려요. 처음 제품을 출시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해야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김미정 대표에게는 무궁화의 숨겨진 아름다움과 가치를 일상 속에서 쉽게 전하고 싶은 남다른 꿈이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가진 본연의 맛을 잘 살리면 응용할 수 있는 레시피도 이름처럼 무궁무진하다는데요. 저희 차를 이용한 간식으로 젤리를 만들어보려고 해요. 무궁화의 꽃향을 재현한 배합비로 만든 차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궁화의 플레이버로 개발한 차여서 이 차의 플레이버를 이용해서 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배합비입니다. 자, 이제 투명한 유리컵에 나눠 담고 젤리가 되길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굳히면 누구나 뚝딱 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차가운 젤리의 풍미를 살릴 따뜻한 블렌딩 차가 있으면 더 금상첨화겠지요. 궁금하다, 젤리. 젤리 하나로 맛볼 수 있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거 차에 넣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냉온하게 썰어서 띄워도 괜찮을까요? 최근 디저트 시장이 각광받는 이유도 이렇게 작은 사치를 누리려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식품이 문화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바야흐로 취향의 시대. 예전에는 그냥 배 고프면 먹는 거였지만은 최근에는 먹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즐기는 문화이잖아요. 그리고 또 영상 매체의 발달로 그냥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먹는 걸 찍으면서도 굉장히 즐겁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그런 또 식품을 찾고 그런 면에서 저는 무궁화가 굉장히 잘 맞는 식용소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꽃이니까 예쁘고 또 흰 색깔도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또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백제의 숨결을 품은 천년 고도 전라북도 익산. 요즘 이곳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세계 문화를 이끌게 될 미래 식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첫 식품 전문 산업단지가 탄생한 것입니다. 반가운 제품도 눈에 띄네요. 식품 산업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혁신적인 젊은 기업들. 참기름 스타트업 대표 박정용 씨도 이곳에서 가능성을 키워가는 미래 식품인 중 한 명입니다. 고온에 볶은 진한 고소함 대신 은은하고 신선한 향을 건강한 기름의 기준으로 삼은 박정용 대표의 새로운 시도. 색깔이 잘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먹어봐. 참깨의 영양소를 훼손하지 않고 좋은 원물의 가치를 지키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해줘. 처음에 이제 이거 하나로 시작했고 요거 두 개로 거의 뭐 예 오랫동안 그냥 요 두 개로 다 했죠. 한 시간에 필터 하나씩 이제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쌌어요. 그 이제 매일매일 나온 그 역시 진심은 통하는 걸까요? 시작은 작고 미약했지만 차츰 건강한 맛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참기름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많이 팔리기도 한 거고 또 그만큼 또 그 기름이 또 나오고 이렇게 나온 시간을 또 버틴 거기도 하고. 틀을 벗어 던지는 박정용 대표의 파격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이건 뭐예요? 깨는 아닌가요? 아, 이게 이제 창깨묵입니다. 창깨묵. 이거를 이제 초음파에 넣어가지고 이제 초음파에 돌려서 기능성 물질 추출을 하는 겁니다. 깨가 다 깨인 것 같지만 기술과 만난 우리 식재료의 이유 있는 변신. 집집마다 한 병씩 있는 그저 흔해 빠진 참기름인 줄 알았는데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놀라운 식품이라는 사실이 새삼 신기합니다. 전라북도 서남단의 온화한 고장 고창에 왔습니다.
참기름의 재료인 깨를 만나러 가는 길. 어르신. 아, 여기. 안녕하세요. 버선발로 나와 반긴다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인가요? 1년 만인데도 어제 본 듯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제 오래 힘들었어. 깨놓고 가실게요. 아, 진짜 힘들었어. 특히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부쩍 준 올해는 농부의 가슴도 마른 깨단처럼 바짝 타들어갔을 텐데요.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삶의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옛말이 새삼 실감이 납니다. 이야, 진짜. 그나마 다행인 건 수확된 깨 상태가 좋다는 겁니다. 아, 진짜 깨끗하게 나왔네. 그런데 네. 노지가 워낙 잘 안 됐어 이번에. 노지 그런다 그런다 게. 그러니까 예, 노지에 비하면 이건 진짜 너무 잘 된 거예요. 이게 색깔이 균일하니 이게 미숙이 없이 진짜 잘 골고루 잘 익은 거예요 깨가. 이렇게 해야 그 기름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와. 기름 맛도 좋고. 농사 좀 짓는 사람이나 농사를 모르는 사람도 수확된 깨 앞에서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데요. 꽃두구나, 꽃두와. 터는데 저희가 좀 털어드릴게요. 아니, 내가 털어야지. 내가 왔으니까 이제. 귀한 참깨를 준 하늘에도 농부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서툴지만 깨를 한번 털어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와가지고 깨 농사했으면 좀 거래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인연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였던 것 같은데 뭘 믿고 그렇게 거래를 하셨어요? 아, 사람을 믿어야죠. 돈 내고 가져가셨어요? 가져가다 팔아가지고 돈 받는 게 돈도 없애고 팔아갖고 그랬어. 그 현금 주고 사러 오시는 분들이 먼저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참깨를 안 내주시고 저희한테 약속을 지켜서 해주신, 진짜 처음에 어려울 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잊을 수 없는 부분들이죠. 식품 산업의 뿌리이자 먹을거리의 기본인 농업. 박정용 대표가 안주하지 않는 건 우리 농업을 살릴 희망이 식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일 겁니다. 한층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 기능성 소재 발굴부터 단계별 컨설팅을 돕는 지원센터에서 김미정 대표를 다시 만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140여 개의 무궁화 품종 중 색깔별로 5종을 채취해온 김미정 대표. 기능성 식품으로서 무궁화의 가능성이 궁금해지는데요. 우선은 당장의 동물 실험보다는 세포 실험으로 우선은 가능성을 조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가능성이 타진되시면 그때 동물 실험을 신청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무궁화는 과거 문헌에도 명시될 만큼 식용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귀한 식재료라고 합니다. 만약 여기서 기능성 효능까지 입증이 된다면 앞으로 고부가 가치를 지닌 식품 소재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있어서 원료 표준화, 그러니까 뭐 규격화하는 부분이랑 뭐 규격화된 그 물, 추출물을 가지고 뭐 세포 효능 실험, 그리고 동물 효능 실험, 그 이후에 안전성, 독성 평가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체 적용 시험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코디네이션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원물 단계에서부터 뭐 효능 검증까지를 다 지원해 드린다고 보면 됩니다. 한때 전국 방방곡곡에 피었다는 우리가 잊고 있던 꽃 무궁화의 변신, 기대가 되네요. 사실은 이런 실험을 하려면 일단은 장비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걸 또
또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도전을 해볼 수 있었죠. 만약에 그냥 제 돈 100%나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은 이런 과정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같은 시각. 이곳은 고가의 첨단 장비들이 다 모여 있는 식품 전용 시험 생산 시설인 파일럿 플랜트인데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박정용 대표를 여기서 다시 만났습니다. 쌀뜨물처럼 보이는 이 액체는 또 뭘까요? 이제 양을 줄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동결 건조를 하기 위한 전 단계. 말하자면 기름에서 나온 찌꺼기를 여과 과정을 거쳐 농축한 후에 동결건조시키는 첨단 기술인 셈인데요. 사실 중소식품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는 신제품 개발에 대한 기술 지원이죠. 현실적으로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식품 기업들에게 이런 공간과 지원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혼자 힘으로는 사실 그 하기 힘든 부분이 도처에 있거든요. 도처에 하기 힘든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뛰어넘어서 그냥 조그만 그 업체가 하기에는 되게 힘든 작업들이고 장비를 활용해서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도움을 받게 되니까 이게 이제 원스톱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원스톱으로 나와서 기업도 빨리 성장하고 또 좋은 제품이 또 소비자들도 체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동결 건조가 다 된 것 같죠? 이런 과정을 거쳐 가루로 변한 추출물은 다양한 식품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참기가 좋은 건 되게 많은 연구 논문들이 있고 되게 긴 역사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도도 해보고 되게 좋은 것들을 다시 찾아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열려라 참깨. 이거 보물이 쏟아져 나오겠네. 그 안에 보물이 있겠죠. 네. 단지 식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박정용 대표에게 참깨는 보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 위치한 도심형 방앗간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데요. 호주 출신의 요리사가 직접 발품을 팔아 찾아온 겁니다. 세계적으로 확고한 위치에 올리브 오일을 대체할 새로운 기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데요. I think lately there's been a shift against kind of olive oil because it has its own really kind of strong taste and stuff like that. But for us, we don't use any olive oil in the restaurant. But I think like these kind of products, like the chumgirim and like those kind of, it's better to use what you have around you. So that's why we're here today. 사실 우리 참기름은 색과 향이 진해 보편적으로 쓰이질 못했습니다. 볶은 참기름. Okay. Yeah. Very interesting. 전혀 열을 가하지 않은 참기름이군요. 자, 이번에는 열을 가하지 않은 생참기름을 시음할 차례. Yeah, we. 아무래도 조셉 셰프는 오늘 우리 참기름의 풍미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That one's really nice. 참기름. 이번에 선보일 것은 참깨로 만든 스프레드. 이런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테이스트 is like peanut butter. Yeah.
우리 식재료와 어우러진 빵 맛은 또 어떨까요? 다른 거 뭐 추가했으면 좋을 거 없을까요? I think you're the one you said bacon, egg. I'm sold. That's shit. 동서양을 막론하고 맛있는 음식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나 봅니다. Really showcase that there's a flavor to sesame oil that isn't just so strong and has the delicateness, and then the whole processes of that, and then all the byproduct of like the kind of the pulp that's left over, the paste that could be used, and yeah, it was just really inspiring to see that you can take one ingredient and has so many different variations on it, and you can use the whole thing. So really, really inspiring. I'm gonna take this stuff and see what we can do with it. 미식을 선도하는 셰프들이 우리 참기름의 가치를 알아본다면 세계에서 통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이네요. 이미 제 손을 떠났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이제 기름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이거가 어디 식탁에 오르든 아니면 어디 그 식당의 식재료로 쓰든 간에 거기 되게 다른 다양성들을 가지고 왔고요. 저희는 이제 거기에 맞게 기름의 품질을 계속 높이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어떤 기름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책임인 것 같아요. 정신없이 바빴던 하루도 끝을 향해 가는 시간. 모처럼 만에 일찍 퇴근길에 나선 박종용 대표. 사실 이 시간에 집에 가는 일도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몇 시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한 9시 정도 퇴근합니다. 9시까지? 그냥 참기름집이 이렇게 바쁜지 몰랐어요. 진짜로 그냥 하루가 훅 가는 것 같아요.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달려온 시간들. 참기름 하면서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참기름을 병에 담아가지고 이거를 팔았을 때 되게 기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행복감이 지금도 계속 가는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지금 이 순간이 빛난다면 그는 앞으로도 쭉 아마 행복하지 않을까요? 비가 오락가락하는 늦은 밤.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찌개라도 끓이려는 걸까요? 이건 양파 김치인데 그냥 양파 대신에 넣으면 돼요. 양파 썰 시간이 없어. 양파도 없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만드는 딱 1인분의 식사. 혼자 먹는 밥이라도 챙길 건 다 챙겨 먹습니다. 계란을 6개를 다 후라이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이게 제가 해보니까 한두 개 먹다가 버리는 계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할 때 다 해가지고 반찬통에다 보관해가지고 먹는 게 훨씬 더 잘 먹는, 안 버리고 먹는 방법. 혼자 사는 삶이란 대개가 이렇겠지요. 밥들을 놓친 시간이지만 시장을 반찬 삼아 서둘러 저녁상을 차립니다. 아, 그런데 이건 또 뭔가요? 생들기름. 날짜가 지난 거예요. 날짜 지나면 못 파니까 제가 먹어요. 여기다 뿌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무래도 버리기엔 마음이 쓰립니다. 실로 오랜만에 집에서 먹는 혼자만의 저녁 식사. 외롭지 않으세요? 이거 외로운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냥 저는 이렇게 외로움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가족 때문에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은 뒷전인 것 같아 마음이 좀 씁쓸해지는 오늘 밤. 이렇게. 애들한테 어떤 아빠일까요? 그 좋은 아빠는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완전히 나쁜 아빠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쁜 아빠에 가까운 것 같아요. 가족을 생각하는 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화창해진 다음 날. 아침 대바람부터 서둘러 나갈 채비를 하는 박정용 대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대표님 오늘은 어디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집에 이제 막내 생일이어가지고 집에 집에 갑니다. 거의 한 달 만에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길. 자주 보지 못하니 더 애틋할 수밖에 없는데요. 평소 감정 기복이 없는 그이지만 아이들 볼 생각에 오늘만큼은 설렘이 가득합니다. 서울에서 4시간을 달려 한 걸음에 도착한 이곳은 전북 고창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왔어. 명균이 어딨어? 명균! 영규 어디 갔어? 영규. 집에 오자마자 막내 아들부터 찾습니다. 영규 아빠 이건 뭐 이상 가족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좋을까요? 좋은데 맨날 같이 잘 있어서 어떡해요? 아, 거기요. 막내 면균이의 마음도 아빠와 같을까요? 너무 좋아서요. 얼마나 어떻게 좋아요? 아빠 선생님이 멋지고 똑똑해서요. 사실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면균이는 좀 특별한 아이입니다. 각자 다른 곳에 사는 가족들과는 달리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명균이는 이 집의 보물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명균이의 생일을 맞아 도시에서 각각 자취를 하는 쌍둥이 아이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엄마!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어려운 사람. 모르면 어렵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대학교 가고 나서 이제 수원에 붙어있다 보니까 붙어있고 인턴하면서 아빠도 이런 사회생활을 했겠구나 하면서 이제 이해하고 알아가고 있는 게 오히려 요즘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어떤 일에 도전하기를 살짝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생각하면 대단하다. 그래도 무슨 복인지 아내와 아이들 모두 박정용 대표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오늘 오지 못한 셋째 딸에게도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왜 저녁에 또 뭐 있어? 저녁에 그 집을 마저 만들어야 돼. 아 괜히 신청했어 진짜. 집에 이제 애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집인 것 같습니다. 서울 집은? 서울 집은 그냥 들어가면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집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그게 이제 숙소 숙소인 것 같고 이제 비로소 집에 온 느낌이 드는 거죠. 찍어 먹는 거야? 한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함께 먹는 관계 식구. 뭐보다 얇아. 됐어? 큰일 났다! 정준아. 네. 정준이도 밥 먹어야지. 깨 계란밥이요. 깨 계란밥이요. 알았어요. 입맛이 까다로운 막내는 아빠가 짠 참기름으로 만든 요리를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곱게 갈은 깨를 넣어 완성한 희자씨표 특별 요리. 제가 편식이 심해가지고요. 깨가루 넣고. 면균이는 만족스러울까요? 맛있어요? 아, 면균이는 뭐랄까 그냥 저뿐만 아니고 다들 너무 좋아하는 가족 구성원이고 되게 활력소인 것 같아요. 명균이가 좀 이어주는 끈도 되게 있는 무시 못하는 것 같고. 앉아. 특별한 명균이의 생일인데 케이크가 빠질 수 없겠죠. 와, 초코이다. 와, 빨리. 생일 축하합니다. 정말 고마워. 파티에 참석하지 못한 누나도 축하 인사를 건네는데요. 오늘 면균이 기분이 최고입니다. 면균이의 생일을 기념해 가족 사진이란 걸 찍어올 생각입니다. 아, 내가 딴 데 봤다. 사실. 됐다. 아유, 힘들었지? 흩어져 산다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내는 언제나 힘이 되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이들이 알아서 잘 가는 것 같고 그걸 보면서 저도 잘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힘이 되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그 약해질 때 되게 채찍질이 되기도 하고 가는 길이 정말 힘들게 보이는데 열심히 가고 있는 모습들 보면 그냥 서로가 또 힘을 내는 것 같아요. 믿어주는 만큼 잘한다는 말처럼 훌쩍 커버린 아이들이 박정용 대표는 고맙기만 한데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11월의 어느 날. 네, 이사님. 김미정 대표를 다시 만났습니다. 네, 생각을 어떻게 받기로 하셨어요? 얘기해 보셨어요? 인쇄 교정? 저는 받을 거 있죠. 저희도 샘플 오늘 상자 새로 이제 디자인한 거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샘플 받는 거 때문에 전화 통화했어요. 저도 생산을 하고는 계신가 봐요. 네, 생산하고 저희 지금 와디즈에서 펀딩해서 이제 맞춰서 20일 날 이제 배송 시작돼요. 첫 제품 출시를 코앞에 두고 포장재가 도착했는데요. 뭔가 좀 이상하죠? 잘못 온 것 같은데. 희연 선생님. 선생님! 저희 이거 샘플 잘못 온 것 같아요. 색깔. 전에 원래 그거 어딨지? 우리 이건데. 아하, 포장재의 색상이 잘못 나왔군요. 맞아, 허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이제 스케줄이 안 맞다 보면 계속 늘어나. 유독 트렌드가 자주 바뀌는 식품업계에서 생존하려면 품질은 기본이고 디자인 경쟁력이 필수인데요. 무궁화 고유의 이미지를 살린 적절한 포장재 선택도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안 들어가지고 이게 보면 소재가 만져보면 다 달라서 잘 접히는 소재가 있고
또 잘 덮이지 않아서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소재가 있어서 이런 거 하나하나 고르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찾게 소재랑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제품만 맛있고 건강에 좋게 만들면 뭐 금방 출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데서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걸리니까 네. 특히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많은 요즘 소비자들은 포장재가 친환경인지 여부도 꼼꼼하게 따진다고 하죠. 가능하면 생분해 필터를 그러니까 지금 있는 티백은 약간 분해 썩는 게 아닌데 썩는 그런 필터, 티백 필터를 지금 찾는 중이에요.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 똑똑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려면 그들의 마음까지 읽는 제품으로 다가가야 한다는군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배는 힘들다 이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무화 꽃차 같은 경우는 뭐 맛있다 아니면 뭐 패키지가 너무 예쁘다 뭐 아 무궁화를 먹었는지 몰랐는데 아 이런 게 있어 너무 좋다 이런 제품 왜 없었냐 뭐 이런 그렇게 좋은 반응들 한마디로 좋은 반응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했던 게 맞은 거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되게 재미있죠. 부쩍 추워진 날씨 김미정 대표를 익산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추위 때문일까요? 전에 없이 잔뜩 긴장한 얼굴에 그녀.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죠? 기공 빛과 맑은 향을 담은 느낌. 패키징 지원 사업이 있어서 저희 지금 패키징 상태랑 앞으로 이런 지원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또 변화가 될지 어떤 성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오늘 발표가 오늘 진행된 선정 평가가 오늘 진행된다고 해서 발표하러 왔습니다. 곧 심사가 시작될 분위기. 이미 대기실도 만석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떨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긴장감이 흐르는 시간인데요. 발표는 10분 내외로 해주시면 됩니다. 과업이나 사업 신청서는 전부 다 공유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크고 작은 시험대를 넘으며 그동안 숱하게 지나온 길이지만 매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드디어 차례가 온 것 같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오롯이 부딪혀야 하는 시간. 다 잊어버렸어요. 네, 발표 자료 저희 쪽으로. 안녕하세요. 발표자 김미정입니다. 아무래도 무궁화를 먹는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이고 역시 실전에 강한 걸까요? 방금 전까지 긴장했던 그녀가 아니네요. 디자인한 사진입니다. 10년 같은 10분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잘하셨어요? 떨렸어요. 앞에 네, 처음이야. 잘 하셨어요. 서울을 들고 나는 길목에 위치한 양재동. 오늘 이곳에 현재와 미래 식품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미래 식품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모이는 자리에 김미정 대표가 빠질 수 없죠. 품종이 따로 있는 거야? 우리나라 품종 관심이 있는 꽃을 사용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뜨거운 물에 우렸을 때는 그 향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으세요. 특이한 게 사람들이 보통 무궁화에 대해서 잘 먹는다는 거를 모르니까 제품은 완판이 됐지만 그래도 무궁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정 대표에게 무궁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무궁화 차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궁화를 즐기는 시간이 마련되면서 좀 친숙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무궁화의 좀 가치를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로부터 서울의 동서를 잇는 중심 상업지구 종로.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이곳에 오늘 특별한 장터가 열렸습니다. 박정용 대표의 방앗간 스타트업도 빠질 수 없죠. 보기도 좋고 몸에도 좋은 신제품들이 눈에 확 띄는데요. 여기 물건 팔로 기름 팔로 나왔죠. 새로운 상품 저희가 새로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선보이는 자리. 팥 뿌리는데 저희 참기름이랑 김기름 블렌딩한 거에 팥 뿌리가 병원에서 오랜 시간 해서 기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을 볶음밥으로 한 거예요.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색적인 맛과 향에 소비자들의 표정이 한층 밝아지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요리하시는 분. 아, 지나가다 먹어보고요. 맛있어요. 맛있는 것 앞에선 남녀노소도 따로 없죠. 진짜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죠. 나 콩국수 개 좋아해. 진짜 맛있어.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건 아닌 거랑 맛 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제일 맛있었던 건 뭐예요? 이거 스프레드요. 난 이거 스프레드. Sesame spread latte. 음식으로 세대 대통합. 그 어려운 걸 참깨가 해냈습니다.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좀 더 발전된 방식의 새로움으로 전해지고 그거가 에너지가 돼서 또 더 나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세대를 이어서 내려가야 되는 식품의 의미일 것 같거든요. 저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고자 계속 노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라고 하죠. 시간에 닳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 식재료의 맛과 멋. 그 가치를 이어받아 내일의 식품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맛있는 도전을 응원합니다.